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각 정당들이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정권 심판을, 여당은 힘 있는 정권의 지원을 강조하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공업탑을 따라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차와 당원, 지지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함께한 출정식은 송철호 선대위원장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앞장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를 외쳤습니다. 울산에서 민주와 진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화 로터리에 집결해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6개 지역구 후보들은 정권과 집권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울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권력을 우리가 확보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집권 여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습니다. 진보당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교대 시간에 맞춰 북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야권 단일화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된 윤종호 후보가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와 진보가 단일화되어서 야권 단일 후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중심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동구에 이장우 후보를 낸 노동당은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출정식을 열고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고, 남구갑에 후보를 낸 새로운 미래당은 공업탑을 중심으로 이미영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 대결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